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이란 무엇일까요? 기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기의 조성은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었죠. 어떻게 됐었죠? 질소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 기타가 0.04% 정도 되겠죠. 우리 주변의 공기는 이러한 성분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압은 무엇일까요? 공기 무게에 의해 생기는 대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기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대기압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라고 한 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지금 현재의 대기압에 맞게 조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린데? 이거 더 빠르게? 확. 느낌이 없죠? 신문지를 자로 들 때 잔을 위쪽으로 신문지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들어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기압이 위에서 밑으로 신문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 손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손의 힘이 대기압보다 세기 때문에 신문지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를 씌워볼게요. 자,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떨어지지 않죠? 종이가 안 떨어집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직기병에 달린 종이가 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직기병 내부의 물은 이렇게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대기압이 사방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려는 압력보다 바깥의 대기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물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자그마한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대기압보다 힘이 세지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와장창 쏟아지게 되겠죠. 네, 이 커다란 생수통이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알코올을 뿌려주겠습니다.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재빠르게 종이컵으로 덮어보겠습니다. 오! 알코올을 충분히 어디다 다 먹네?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불을 붙이면 너무 많아? 불을 붙이면 봤죠? 찌그러지는 거 봤죠? 생수통 안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 조성에 따라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과 같은 여러 가지 기체가 들어있겠죠. 생수통 바깥쪽에도 동일한 조성의 기체들이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공기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겠죠. 자, 이 생수통은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안쪽에 공기의 압력과 바깥쪽에 공기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생수통의 모양이 일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통 안쪽에 이렇게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 과정에서 어떤 기체를 사용하죠? 산소를 사용하겠죠. 생수통 내부의 압력은 줄어들었는데 바깥의 압력이 세겠죠? 그래서 바깥의 공기들이 생수통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생수통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수업 끝!